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음식은요, 먼투썸 피자의 MTS 미트 피자, 그리고 사이드 메뉴의 치즈 오븐 토마토 스파게티, 요렇게 이 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투썸 피자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여가지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프랭크 버거에서 새롭게 만든 피자 브랜드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프랭크 버거를 너무 좋아하고 맛있게 먹어가지고 믿음이 더 갑니다. 아직은 지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양천 향교점에서 포장 주문을 했고요. 내부도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믿고 주문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매일 먹고 싶은 피자라는 컨셉답게 다양한 피자 종류가 있고요. 각 요일에 맞춰서 오늘의 피자를 주문을 하면 피자 한 판에 9,900원에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사는 오픈 이벤트로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딱 한 달간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요일날 방문을 해서 일요일 오늘의 피자인 MTS 미트 피자 요거를 주문했어요. 근데 이 피자가 또 먼투썸 피자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요. 그리고 사이즈가 레귤러 사이즈, 라지 사이즈와 함께 1인 피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드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MTS 미트 피자, 수제 미트와 토마토 소스가 어우러진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하는데 치즈도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를 보니까 진짜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즈 오븐 토마토 스파게티, 요거는 냄새 또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집에 가져가기 전에 못 참고 한입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기본 구성이 피자를 시키며 요거 피클과 함께 핫소스, 갈릭 딥핑소스, 파마산 치즈 요렇게 주고 있어요. 이게 매장에서 받자마자는 치즈가 엄청 쭉쭉 늘어났었는데 확실히 집에 가져오니까 치즈가 살짝 굳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따끈따끈합니다. 먹어볼게요. 오, 이게 광고에 고기가 엄청 듬뿍 들어있다고 그걸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즈 속으로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이 씹히는 맛도 있고요. 그 밑에 되게 깊고 진한 맛이 느껴집니다. 와우. 맛있어요. 그리고 도우가 왜 이렇게 부드럽죠? 이게 7도씨 저온 숙성 프리미엄 도우? 수제 도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빵이. 빵이 꽤 도톰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뻑뻑하면 맛이 없잖아요. 뻑뻑하지 않고 되게 부드러워요. 뭐야? 끝부분까지 맛있어요. 맛있다. 그리고 치즈가 굽기 전에 치즈 오븐 토마토 스파게티 이것도 먹어볼게요. 비주얼은 되게 익숙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먹던 그런 치즈 오븐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인데요. 윗부분에 치즈가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추억의 맛. 이 토마토 소스와 치즈의 조합. 옛날에 피자를 먹을 땐 항상 요거를 같이 시켜 먹었었는데 간만에 추억 돋네요. 자, 요거 피자에다가 이렇게 스파게티 또 토핑해서 먹으면 완전 맛있는 거 알죠? 오, 이 탄수화물의 포만감 끝난다. 빵은 진짜 부드럽네. 토핑은 미트 외에도 버섯, 양파,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파프리카도 자잘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베이컨 같고 꽤 다양한 토핑이 들어가 있는데요. 맥주를 땡기게 하네요. 땡기면 마셔야죠. 와우. 갈릭 디핑 소스도 찍어서 먹어볼게요.
빵이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지금 맛있는 빵을 먹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먼투썸 피자의 시그니처 메뉴인 MTS 미트 피자 그리고 치즈 오븐 토마토 스파게티 이렇게 함께 봤는데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광고에서 내민 그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라는 점, 그리고 도우가 저온 숙성으로 프리미엄 수제 도우라는 점, 요 두 가지인데요. 요 두 가지 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고기가 진짜 도우하고 치즈 그 가운데 사이에 진짜 많이 깔려있었고요. 그리고 도우도 진짜 부드럽고 뭔가 이 퐁신퐁신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혼자서 먹을 수 있는 1인 피자 사이즈도 나온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픈하리 행사 이벤트로 레귤러 사이즈 피자를 9,900원에 즐길 수 있다라는 점 진짜 가성비 최고였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게 아직 지점이 많지가 않다라는 점이에요. 저도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이게 없어가지고 오늘 포장, 방문 포장으로 사왔었는데 빨리 집이랑 가까운 지점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